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문재인의 SNS의 의미. 아니 무슨 생뚱맞게 병아리 3마리가 부화가 됐다고 SNS 올렸어 문재인이. 사자에서 알을 깨고 나온 첫 번째 병아리 3남매. 이게 농사 짓고 다 키우고 이러면은 부화할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도 있어. 나도 처음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연 부화가 아니고 저기 병아리 부화기를 사가지고 일부러 부화를 시켰어요. 집에서 인공적으로. 쿠팡에 검색을 해보면 딱 저 부화기가 나와. 요거 똑같이 생긴 거야 이게. 98,900원에 병아리 부화기. 요걸 통해서 부화를 시켰다고. 딱 3마리. 문다혜랑 문재인은 항상 메시지를 전달해. 이렇게 뒤로 구리게 아주 음흉스럽게. 왜 이 타이밍에 맞춰서 부화를 시키나. 토종닭 마당에서 키워서 원래 닭들은 알아서 지네들이 부화시키거든. 근데 왜 이렇게 일부러 부화를 3마리를 시키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병아리 3남매라는 표현을 썼어. 병아리 성별은 일반인들은 감별 불가능해. 병아리 성별 감별사라는 자격증까지 있어. 일반인들은 구별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성별을 알고 3남매래. 병아리 3남매가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문재인의 지금까지 습성을 봤을 때. 그 3남매가 무엇이냐. 그게 요 셋이야. 3남매. 문재인이 장악했던 민주당이 이재명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베이스캠프 조국신당. 이게 문재인당이야. 조국신당은. 문재인당 친문세력들 다시 재결집해서 이재명 민주당을 다시 뺏기 위해서 베이스캠프로 조국신당을 문재인이 만들었어. 바지사장 조국을 내밀어서. 그리고 박찬대를 원내대표로 단독으로 추대하게끔 친명파리하게끔 해서 원내대표가 날로 돼. 그런 다음에 추미애를 이제 국회의장으로 거의 될 거라고 얘는 확신한 거야 문재인은. 이렇게 조중동이 밀어줘. 대형 수박 유튜브 채널들이 밀어줘. 신천지 문천지 온갖 털천지 댓글 부대들이 몰빵으로 추미애 찬양해줘. 추미애가 될 줄 알았어. 병아리 3남매가 알을 깨고 뻐꾸기가 탕란을 하잖아. 남의 둥지에다가 뻐꾸기 알을 놔놓고 남의 새끼를 키우 게끔 한 다음에 그 새끼들 다 내쫓아요. 크게 성장해서 탕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암시한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조건이 필요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지 못하면 이 탕란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게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무조건 돼야 돼. 그래야 예상보다 의석수가 적게 나와서 교섭단체가 못된 조국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171석으로 단독으로 모든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인데 민주당의 개혁 법안이다 뭐다 이거를 괜히 일부러 자극하고 국민의힘과 대적하고 윤석을 하고 투쟁하는 추다르크 추장군 모습 보여주면 좌충우돌하고 국민과 막 티격태격 싸우고 이러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안내해서 국회가 입법이다 개혁 법안 이런 거 통과를 못 시키게끔 쇼지를 하고 조국이 교섭단체가 돼서 막 국회에서 설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진짜 투사의 모습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과 정성호의 신의 한수 우원식 국회의장을 당선시키는 전략을 씀으로써 세 마리가 다 된 거야 지금. 추미애는 이제 당대표 나와도 안 되고 요직을 맡기가 힘들어. 일개 의원일 뿐이야. 당대표 나와서 이재명한테 1대1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재명이 나오지 않은 국회의장 판에서도 모든 적폐들이 다 밀어준데도 국회의장 못 됐는데? 이거 불가능해. 그러면 조국신당도 교섭단체 못 되니까 존재감이 사라져. 국회 개원하면 보도할 수가 없잖아. 교섭단체도 아닌데 12석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이재명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에 숟가락 얹기 정도만 해서 의석 도와주기 정도만 한 건데 얘들이 안 도와줘도 171석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통과 가능해. 도와주건 말건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신당 12석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박찬대가 어디라고 5선 6선 선배 의원들 보고 지가 원내대표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어디라고 사퇴를 종용해 조정식 정성호한테. 그거는 기존의 운동권 정치인들 우상호라든지 이런 비슷한 세대 정치인들 다선 의원들 기존의 의원들이 굉장히 안이 꼽게 볼 수밖에 없다고. 얘는 월권 행위를 했어. 월권 권한을 넘어선 당대표도 중립을 지켰는데 지가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원내대표 주제에 지가 이해찬도 아니고 원로 정치인도 아닌 새파란 득보잡이였던 이재명 파리에서 원내대표 날로 먹으니까 기존의 다선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너무 설치면서. 그래서 월권 행위를 해서 얘도 이제 징계를 먹어야 돼. 박찬대도 이번에 추미애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막 떠밀었는데 얘도 X된 거야. 문재인의 세 마리 병아리 3남매 얘네들 다 이제 X된 상황이라고. 얼마나 신나는 판이냐. 이재명이 원하는 개혁 국회 개혁 민주당을 프리패스 밀어붙일 수 있는 판이 구축된 거야.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어. 물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서 이재명의 민주당 개혁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는 일들을 방해 공작들을 하겠지만 하여튼 당란 정치를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돼. 대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이재명과 정성호의 진짜 천재적인 전략으로 얘들의 전략이 완전 물거품이 됐어. 얘들은 지금 비상상황일 거야. 홍석현과 문재인과 적폐했을 때 양정철 같은 애들이 문재인 출당 조치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수를 두는 전략 스타일이 나랑 다르니까 우리 민중들이 문재인 탈당하라고 계속 외쳐야 돼.